히트! 너 장영수 형님한테 뭐 잘못했냐? 잘살 누가 빨리 가물해? 두 개만 넣었으면 돼, 그 정도. 왔어! 이야, 아들! 이 밑에 야 이거 아이스박스가 배에서 마셔도 되겠다 배에서, 진짜 배에서 주는 겁니까? 그냥 땅 치면 속으로 하나 둘 그러고 쳐요 생선 지금 흐르는 없겠지만 제가 잡았어요 섬장이 묻혀요 근데 걔가 꽤 커요 그래도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배에서 일어날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야 고기는 뜰채를 보면 도망가 공중으로 대가리가 뜨면 안돼 하여간 그럼 막 몸부림치면서 도망갔다 뒤로 가서 선어면 먹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과거 잡으면 머릿속에다 두고 뜨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영원아 들었지? 예. 광어는 대가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로드는 구시아 컴퍼니 트레이드마크 게임 C4 66 라이트 지깅 액션은 하드 액션입니다 그리고 6.6피트 약 2미터 정도 되죠 릴은 낚시의 진심 스파르타쿠스 웜은 썬베이트 저는 광어다운 차 놨습니다 오이도 완산 포세이돈 호를 왔는데 이벤트를 걸으셨어요 어이 고맙습니다 이야 예 고맙습니다 선장님이 참 주셨어 참 어묵꼬치 먹으라고 하시네 케렌시아 형님 옷은 꼭 가오신데 배가 나와서 버렸어요 우리는 스태프끼리는 이러고 놀죠? 배가 나오다니 형님 내가 지금 내 앵글을 이 위로 명치밖에 안 잡았어 지금 앵글 잡은 게 우리 회사 귀염둥이 제 들어온 지 입사한 지 1년 되네 저 친구 같이 왔어요 오늘 저 친구 잡아줘야 되는데 어이구 로드가 좋네 달류 형님 낚시밥 못 재워 정말 잘 어울려요 달류 형님 뿐이시라니까 히트! 어이 내리자마자 씨 어이 저기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저긴 줄 알았어 내리자마자 어 밑걸림이야? 그러면서 확 쳐놨더니 어 자식이 이게 오호 야 좋아 용환아 걱정해 저기 뭐 긴장해라 선장님 왔어 와, 7자. 자, 낚싯대를. 7자. 좋다. 네? 화이팅! 자, 시작하자마자. 대광호입니다, 대광호. 74, 74 콜. 74. 한 마리 나왔어요. 땅 때렸어? 응. 심하게 때렸어. 아빠, 내리고서 얼마 안 돼 있어갖고 돌멩인가 그랬어. 단차 보이시죠? 단차 30cm 아주 얕습니다 달봉이 형이 직장 상사라니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움 요청하세요 사회생활 하러 왔습니다 이야 씨. 더 큰데요? 어? 아니, 더는 아니고 더 큰데요? 아이 그건 네 생각이야 딱 7 딱 7이야 엄마 어? 어? 아닌데? 와 갑자기 2등인데 이거?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왔냐? 아 등시 아 건져 맞아? 빠졌어요 아니잖아 어 맞네 일단은 컬러 단차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시는데 덩치가 크니까 확 뛰어올라서 1m 70cm 뭐 이렇게 뛰어올라서 활동하지 않아요. 쫓아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차는 가급적이면
많이 낮춥니다. 30, 40cm. 봉돌부터 바늘의 높이가 단차라고 하는데, 단차는 30, 40cm 정도? 그 정도로만 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컬러에 많이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 작년은 포세이돈 호도 탔지만, 율로호도 타서, 작년에도 7마리인가 잡았을 겁니다. 대공황 포함해서. 그때도 핑크로만 잡았어요. 대공황 시즌, 전 시즌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제 주변에도 다 말씀드렸어요. 컬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잘, 물고기 시각에서 잘 보이는 그런 컬러를 쓰셔라. 아니, 전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식재는. 아, 선장님께서 주셨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태야, 아빠 잠바지. 밥 먹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아빠 약간 숟가락. 어? 숟가락 필요 없어? 아직은 필요 없어. 팔이 얼마나? 아! 어쩔 수 없어. 아, 늦게라도 해야지. 아. 보시네. 많이 잡게,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막시야, 빨리 가르쳐 줬어야지. 아부가르시아 바람막이 벗으니까 인물이 확 죽네. 아프가네. 어우, 입맛이 좋죠? 입맛이 조금 세네요. 아, 물정 보셨었구나. 좀 이따 물감을 한 마리 물 거에 팔자로다 딱, 그렇죠. 제가 팔자로 딱. 영주님, 배에서 좀 나오나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오늘은 새벽 4시에 출항하셨어요. 그래서 한 시간 일찍 끝납니다. 시상도 있고. 천천히 감으세요. 빨리 감으시다 빠진 것 같아. 큰 거든 작은 거든 간에 릴링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드랙을 한 30% 그 정도만 열어놓고 70% 잠그시고 드랙이 풀려나갈 정도. 어차피 풀립니다. 등치 큰 녀석들 그 물고 하면. 처음부터 막 빨리 하고 하면 아무리 드랙을 30%를 풀어놨다고 하더라도 찢어져요. 릴링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나중에 제압할 때 조금 더 속도를 내다가 풀려나가면 또 천천히 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딱 이 정도 속도면 딱 맞으시겠네. 이거 아니에요. 쭈꾸미 갑오징어 아니에요. 뭐 어종마다 기억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광어다운샷이 제일 쉬운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땅 때리고 스프를 잡고 하셔도 돼. 그 순간에 빨리 뭐 확 잡고 하신다고 해도 이게 그래도 손가락이 탁 밀려납니다. 70% 잠궈놨거든요. 스프를 손에다 잡고 챔질해도 들리시죠? 밀립니다, 이렇게. 근데 하물며 빈챔인데도 확 챔질하면 이렇게 밀리는데 그 고기가 걸려있으면 찍 하고 그 밀려납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광어다움서 릴링은 빨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희 아빠님, 어제는 핑크홀 활성도가 좋았는데 이제 30분, 얼굴 살짝 보임. 빨리 끝나라. 2등! 예. 네. 제가 한시가 급한데 또 채비까지 털렸네. 방송이. 아들 줘봐. 너도 낚시해라. 낚시했는데?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줘봐. 여기서 잡으면 어떡해? 아휴, 왜 네 거라고 해줄게. 출근해서 덮을 거야. 엄마, 막판 되면 다 그런 생각 하는 거야. 집에 있었으면, 어? 그럼. 집에 있었으면, 어? 편하게 쉬기라도 다 그런 거야. 야, 이거 첫 광어다운 샷인데. 한 마리 잡은 걸로 누구도 못 쓰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아, 룩스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저요? 아무렇지 않은데요? 전 아무렇지 않죠. 어후, 쟤 들었지? 이렇게 치면 쇼빠라는 거야. 깨끗하네. 아, 너 봉돌이 탁탁, 단차도 좋은데. 평평하던데? 아, 바닥이 그런 데가 많아. 낚시 좀 더 하고 들어가죠. 아, 좋아요. 자, 선장님이 아쉬우신 거야. 종료하셨지, 이제. 여러분, 2등입니다, 2등. 딱 멋있게 한 장씩 주신답니다. 네 명이니까 딱 한 장씩. 되게 운 좋게 이렇게 됐네요. 고기나 잡자. 손맛이나 좀 봤습니다. 나왔어? 오케이. 아, 이제 좋아. 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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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와, 대회 끝났는데 너무 멋있다.
죄송합니다. 오, 저 대고하고 대고. 아, 어, 갑자기 나와요. 용환이 거다. 아싸. 용환이 거. 아, 예. 용환아, 너 빈손으로 안 가겠다. 오, 오, 깜짝이야. 아, 아, 저, 아, 오. 오. 자, 머리. 자, 용환아. 너, 엄마 빈손으로 안 가. 자, 씨. 야, 엄마, 이 어른이, 이 저기야. 이 정도야. 저, 씨. 사진은 내가 찍을까요? 어, 그래야지. 어, 그래. 자, 5초 매겼어요, 5초. 잘근잘근 쉽게 매겼습니다. 5초요, 5초. 제가 속으로 셌어요, 진짜. 8장 나왔네, 8장. 아, 좋아. 이제, 룩스 거 잡아줘야지. 룩스는 룩스가 잡을 건데요. 아유, 허튼 소리 말하고. 자, 보여는 드려야죠. 자. 그러다가 오, 자, 용환, 사무장님. 야, 토독. 오케이? 네? 토독.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그냥. 속으로, 어. 아, 그래, 물고 들어오더라. 한 5초 지나면 그때 참지네. 성태가 잘 야구했습니다. 어, 그래. 야. 회사 쫄다고. 고생이 많죠. 일 앞에선 굉장히 무서운,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네, 그 모진 거 다 버티고 자식 참 기특한 녀석이네. 얼굴도 그 당구가 채찍이 야무지신. 채찍이 이게 야 방송에서 실수하게 하지 마라. 그나마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끄시면 안 됩니다 방송. 아주 그냥 이놈 자식 애물단지. 아 이론상 모든 게 완벽하죠. 네가? 이론상 구멍이 엄마 넌 다 그냥 홀이야 홀. 앞에 블랙 안 붙이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딱 5cm 딱. 아 시끄럽다. 그렇지 아들한테 입질 왔으면 히트! 이야 좋아. 오 여자 머리 이쪽으로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 이벤트가 끝나서 천만 다행입니다. 와. 히트? 와, 씨. 감았다, 다시 할까? 아니야. 오, 씨, 뭐 좋은 것만 나와. 오, 야. 오, 육자. 오, 참나. 육자 오바다, 저건. 갑자기 막 선장님, 사무장님 뛰어다녀. 이벤트 끝났는 줄 아나 보다, 씨.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야, 씨, 오, 좋아요, 좋아. 7자인데. 오, 내가 잡은 거랑 비슷해. 와, 이벤트 끝났어요. 와. 사모님, 저, 아저씨가 오 히트 했으니 낚시 접지 말고 집에 들어오시래. 야, 지금 68, 70 막 이래, 다 계속. 선장님, 이쪽도 히트! 좋아! 와, 씨. 오, 좋아. 저 9자 아니야? 사이즈 엄청나요. 오 엄청나요. 저 진 제일 큰 거다 저게. 선생님 저 팔자각이다 저거. 와 저기도 커. 와. 와. 씨. 7자 팔자다. 따당하면 무조건 나한테 소리 깍질로 알았지. 장흥수 형님 16일 생꽝 받는 생꽝 했는데 여기서 생꽝을 구경하는군요. 브룩스인데. 야, 너 장흥수 형님한테 뭐 잘못했냐? 살살. 누가 빨리 감으래? 살살, 그렇지. 살살 감어. 살살. 히트! 아니, 선장님 계신다, 야. 감어, 성태. 저기, 뭐야. 아니야, 계속. 자. 그렇지. 기다려봐. 잘하고 있어. 그래. 착하다. 그래. 이게 광어야. 영환아. 그래. 그대로 계속 감어. 계속 그냥 감어. 손 힘이 어때? 발 힘이. 아주. 안에 들여다봐. 작지 않아. 대가리 저쪽, 이리 더. 더 땡겨. 자.
영원아, 자, 자, 자. 감사합니다. 육자, 65. 잘했어. 그렇게 잡는 거야, 엄마. 아들은 아직 꽝입니다. 황일아님. 이제 한 마리 잡을 겁니다. 이제도 못 받았어, 이제도. 이미 방송도 뭐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아들 녀석이 채비를 마지막으로 넣으니까, 아들 녀석이 입질이라도 받으면 코칭하면서, 이건 좀 번외 편으로, 뭐 그런 식으로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긴, 갑자기 나오긴 오지게 나왔어. 오. 근데, 몇 시야? 3시 55분, 4시 되니까, 와. 추워, 추워, 썰렁해. 성태야, 토닥토닥. 나를 그리 놀리더니, 비번에 0번 추가했네요. 성태야, 보조비탄 하자! 릴 가방 없어도 돼. 그냥 막. 어어. 두 개만 넣었으면 돼, 그 정도. 왔어! 이야, 아들! 해낼 줄 알았어. 작았어? 작아, 작아? 왔어, 왔어, 왔어. 그래. 성태야, 긴장하지 말고. 작지 않아, 작지 않아. 우와. 이야, 씨. 룩스야, 너 씹을 거 있다. 아들. 칠 안 돼요? 어? 칠 될 것 같아. 칠 안 돼. 칠 안 돼. 네, 네 거랑 비슷해. 고생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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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송 끄기 전에 잡았어요. 방송 끄기 전에 잡았어요. 룩스야, 어떻게 해요? 자, 저희 네 명 중에 우리 스탠만. 잘생긴 우리 겸둥이만. 아, 큰일 났네요. 룩스야, 안 늦었어. 채비 거기다 갖고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거둬, 엄마. 빨리. 자, 마무리할게요. 자, 아, 오늘 지켜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 겸둥아, 일로 와봐. 자, 오늘 브룩스만 손맛을 못 봤는데, 한 4일 후에 또 22일에 또 같이 갑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저 뭐 성태가 GH 3층 갖다 먹으라고 65cm짜리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 해맑게 웃고 있어요. 야, 죽을 때 해왔습니다. 쾅한데 눈이. 아, 죽으냐? 행복합니다. 저 인사드려. 성태 잘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응원 도게 하신 거야. 자,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5일날 봬요. 4일 자식아. 4일날 봬요. 아, 오늘 굉장히 보람차게 그렇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